수학 중간까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마지막으로 미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란 수학에서 한 변수와 다른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표현식, 규칙 또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수 y가 변수 x에 할당될 때마다 y의 고유한 값이 결정되는 규칙이 있다면 y는 독립변수 x의 함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수의 성질인데요. 우측 상단에 보이는 사진처럼 정의역에 있는 a는 치역에 있는 1, 2, 3 중에 하나에 대응하는 값을 가지는 것처럼 f(x)는 같은 x에 대해 둘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사진 속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역할을 교환함으로써 역함수를 얻는 과정을 볼수 있는데요. 함수의 동작을 취소하여 변수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에는 함수값이 다항식으로 정의되는 다항함수와 두 개의 다항함수의 나눔으로 표현되는 유리함수, 어떤 함수가 있을 때그 함수와 그의 역함수를 합성하며 처음값이 나오는 역함수, 그리고 두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떤 정의역에 대해 두 함수를 거쳐 결과값을 얻는 합성함수 등이 있습니다. 이때 유리함수에서 분모에 있는 함수가 0이 될 때는 정의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그래프에 대해 대칭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각함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과 단위원을 통해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직각삼각형을 통한 정의를 보면 그림에서와 같이 C가 직각인 삼각형 ABC에서 각 ABC의 대변의 길이를 small abh라고 할때 sin a는 h분의 a, cos a는 h분의 b, tangent a는 b분의 a로 표현됩니다. 두 번째로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r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할 때, 이 단위원 위에 점 a, x, y에 대해 y, x축과 점 a와 원점을 잇는 직선 간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sin 세타는 r분의 y, cosine 세타는 r분의 x, tangent 세타는 x분의 y로 표현됩니다. 삼각함수에서 sin, cosine, cosecant, secant는 주기가 2파이고, tangent, cotangent는 주기가 파인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의 주기를 이용하여 그래프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제1사분면에서는 삼각함수의 부호가 모두 양수이고, 제2사분면에서는 사인,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수입니다. 코신커트와 시커트는 각각 사인과 코사인의 역수이므로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와 동일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삼각함수는 특수각에 대해 특정한 값을 나타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삼각함수는 미분과 적분을 할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표처럼 각각을 미분하고 적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식을 변형하여 각각을 나타낸 식입니다. 밑에 보이는 사인과 코사인의 법칙을 이용하면 문제를 풀 때보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미분학은 양이 변하는 비율을 연구하는 하위 분야이고, 미분학에서 미분은 어떤 운동이나 함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서술하는 방법으로 정의됩니다. 어떤 함수의 미분이란 그것의 도함수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미분의 성질에 대해 대표적인 세 가지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분 가능성은 f'a의 자극한 우극한이 같다, 즉 f의 a에서의 자미분 및 우미분이 존재하며 서로 같다고 표현됩니다. 평균값 정리는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함수 미분 가능함수일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분 법칙이 있는데요. 합세 법칙, 곱세 법칙, 몫세 법칙, 연쇄 법칙을 이용하여 미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